안녕하세요. 찌릿입니다. 오늘은 상을 체크하는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상을 체크하는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장비는 교리치의 상 체크기인데요. 아직 개봉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개봉을 하면서 안에 있는 구성품이나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조금 더 가까이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리치 제품이고요. 모델명은 8035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적혀 있는데 안전한 위상을 표시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개봉해 보겠습니다. 개봉하면 이렇게 가방이 하나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 가방을 열면 이렇게 제품이 있습니다. 한번 빼보겠습니다. 건전지 있고요. 여기 또 건전지가 있네요. 그리고 설명서. 이거 설명서는 이것도 영어로 되어 있을 텐데,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제가 일본어는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아직 개봉이 안된 상태인데, 개봉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품은 모델명은 이제 8235고요. 상회전을 결상의 유무를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개봉을 다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이제 삼상 전원이 70에서 1000V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45에서 66Hz 그리고 안전 등급이고요. 그리고 이제 L1, L2, L3 전에는 이제 RST였는데 이번에는 L1, L2, L3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색깔은 L1은 적색, L2는 하얀색, L3는 청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작이 되면 어떤 원리로 움직이냐면, 이제 정상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녹색 LED가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역상일 때는 반대로 이렇게 적색 LED 램프가 돌면서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부저도 울리게 돼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 건전지를 넣어서 한 10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저절로 꺼진다고 합니다. 무게는 한 380g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 리드선의 길이는 한 70cm 정도 합니다. 간략하게 장비를 개봉했으니까 이제 제가 이거를 풀어서 건전지 넣고 측정하는 법에 대해서 측정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작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전원 버튼 누르시면 불 들어옵니다. 그리고 L1, L2, L3에 맞게끔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색깔이 여기에 이제 색깔이 구분하기 힘드시면
아까 개봉했을 때 있던 스티커 이거를 원하시는 곳에 붙여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좀더 편하실 것 같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뒤에 차석이 있어서 이렇게 붙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양손이 편하기 때문에 편합니다. 먼저 L1에 빨간색, L2에 노란색, 아니 흰색, L3에 청색. 지금 CW에 불이 들어오면서 정방향이란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역방향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제 임의적으로 걸어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여기를 바꿀게요. 네, 지금 이 상태는 역방향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상태는 이렇게 하시는 거라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사항 체크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